그때 당시에 6.25 난 당일도 6.25 학교에서 뭐냐면 선생이 아 그때 6.25 났을 때 제 기억이 이렇습니다. 6.25 났는데 그 대포 소리가 막 꽝꽝 나는데 선생이 뭐냐면 그때 그 해에 감으로써요. 천둥 치는 거다. 그리고 그냥 안심하고 가라 그랬어요. 6.25 났는 거 선생이 아 그냥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요. 천둥 치는 소리가 그냥 집에 안정 가라. 그러고 그 다음날 불러서 지하실에 가서 물건을 꺼내오는데 인공기고 장백산 줄기인 그 던 거를 들고 와서 6월 26일 날 오후서부터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. 근데 그때 당시 아버지는 뭐냐면 대한청년단 단장이라는 완장을 차시고 그때 동요로 오면서 막 국민들이 뭐 전쟁 났냐 뭐냐 이래가지고 막 했을 때 그 다운들을 전부 막 그냥 뭔가 하면은 전부 뭡니까 통솔하시고 같이 뭐 군경과 같이 하셨을 때 26일 날 그 내가 뭡니까 장백산 줄기 뭐 그거 배우고 인공기 들고 나서 아버지의 이 완장을 막 뺏었어요. 울면서 뺏으라고 큰일 난다고. 근데 아버지 완강하게 그 청년 단장을 그걸 휴장을 하시고 그 뭡니까 진두지휘를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그 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이후는 아버님은 피신을 하신 거죠. 아버지가 피신했기 때문에 우리 외삼촌이 계셨어요. 우리 외삼촌을 뭐냐면은 저 인민군 그 내무소원들이 와서 뭐냐면 잡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해서 이제 외삼촌은 그 지소에 붙잡혀 있었고 외숙모가 이제 그때 울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됐으니 어부로게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버님이 피신에 있던 능곡에 이제 우리 이모 때 있었어요. 그 거기다가 우리 그 외숙모가 와서 애가를 하고 그래서 그때 말은 듣기는 아버님이 그때 그 인민군에 자수를 했어요. 와서 당신 발로 내가 저니 내 처남은 풀어달라 그래서 아버님이 잡히시고 우리 큰 외삼촌은 풀려났죠. 그게 이제 1950년 7월 14일인가 15일 그날이죠. 우선 대한청년당 서부지구 은평지구 단장을 하셨어요. 은평지구 단장을 했으니까 지금의 은평구죠. 은평구에 총 책임을 맡고 계셨죠. 그리고 제가 들은 기억으로서는 6월 25일도 우리 아버지가 완장을 차시고 그 질서를 정리할 정도로 그 대한민국의 반공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하신 거죠.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뭔가 하면은 은평국민학교 사친회 회장을 하셨어요. 사친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. 그러니까 뭐 사촌회장이면 다 유산계층이고 모든 재단에 많이 모든 간섭하시고 돈 많이 기부를 하시고 뭐 교장들 관리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남게 그러니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런 거를 뭡니까? 만약에 나는 납북된 자손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조건이 도와달라 이런 말은 초도적도 안 했어요. 어머님의 그 말씀 때문에. 또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도 남북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한 게 없어요. 단 아버님이 그렇게 어우러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해드리겠다. 그래서 뭐냐면 단 뭐냐면 유골에도 있으면 우리 나도 있고 우리 사남명 했으니 DNA 뭐라도 했을 때면은 어떻게 아버지 유골은 찾아야 되겠다는 그 1년밖에 없어요. 근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여태 어머님이 애신 말씀 너는 절대 울지 말라 내가 그걸 지켰는데 이 자리에서 아버지 보고 눈물 흘리고 정말 나에게 수치스러우니 아버지! 아버지! 이 자식이 늦게나마 어머님이 눈물 흘리지 마는 걸 제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아버님을 부릅니다. 어디에 유골이 있는지 찾아서 아버님의 묘소에 모시겠습니다. 이게 자식 둘째 아들의 소원입니다. 아버지